할구벌 만평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수입 수산물의 35%가 일본산으로 확인됐다는데, 차 이는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에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요. 네.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야 골백번이라도 조사해야 하고 말고요. 교권보호사법으로 불리는 교원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야 되 자, 그런데 교육에서는 계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규정 부분에서 정당한이라는 용어의 모함 때문에 학생인권이 침해받을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요. 김봉석 전교도 대구지부 정책실장. 이 예, 뭐,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조항이 위험한 이유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며, 왜 학교 현장이 이진영이 되었는지, 교육적 해법과 교육의 원칙이 무엇인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네. 교권과 학생 인권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금오강 발연 습지의 산책로를 만드는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추진되자 환경 당체는 환경부의 사제도 사이에서 법정 보호종이 담비, 황조롱이 등1 2 종이 파악됐다며 3종으로 보고한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자이 환경 영향 평가의 거짓 보실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지한달 만에 대구지방 환경청이 거짓 부실 검토 비번회를 열기로 해서요. 정수은 금호관 난개발 저지 공대비 집행위원장. 그 난개발을 막는 시간이 그 생긴 겁니다. 검토 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결정이 되면 법정 보호종이 제대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라며 결과에 따라서는 공사가 백지화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해서요. 네. 일단 몸총 신호는 들어왔는데 다음 신호는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